자, 7강 practice 3번. 어떤 동요에 대한 유래에 관한 그런 글이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어떤 동요? Familiar nursery rhyme. 자, 아주 친숙한 동요. Ring around the rosy는 dates from 하면 자, 기원됩니다. 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시대? Bubonic plague and plague가 역병이니까 여기 나와 있지? 가래톱 흑사병의 시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흑사병 시대부터 이 동요가 나왔나 봐. Because 그 흑사병이 종종 붉은 변색을 유발했기 때문에 어디에? 몸에 몸이 붉게 변했나 봐. 그 사람 was sometimes 왜 붉게 변했으니까 때때로 불렸습니다. A Razi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에 걸린 사람을 Razi라고 지칭했나 봐. 그래서 to prevent the plague from spreading to other towns, to prevent A from B, A가 B하는 것을 막다. 그 흑사병이 spreading to 다른 마을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은 had to make sure 확실히 해야 됐습니다. 뭐를 여기 make sure 다음에 대 생략돼 있지? 뭘 확실히 해야지? 그 흑사병 carrier 옮기는 사람이 떠나지 않을 것을 왜? 떠나면 다른 데 이렇게 퍼뜨릴 수 있잖아. 그래서 딱 떠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they symbolize this. 그들은 이것을 상징화했습니다. 뭐함에 의해? saying, 말함에 의해. 뭐라고? ring around the rosy라고 말하는 것에 의해. 그런데 이 ring around the rosy는 의미했습니다. 자, 이 위치, 관계대명사지, 앞문장이지. 이것은 의미했습니다. 뭐하는 것을? hold hand, 손을 잡고. 그리고 이건 병렬이네. 손을 잡고 뭐 하는 거? form a ring, 원을 형성하는 것을. 자, 어디 주위에? 그 라지 주위에. 여기 라지는 바로 그 병에 걸린 사람 주위지. 자,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the sick person, 그 아픈 사람이 keep A from B, 똑같이 prevent A from B, keep A from B, 뭐 하는 것을? 그 마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지? 손을 잡고 원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라인. 그 라임의 가사의 그 다음 줄은 그건 뭐야? A pocket full of posies. Posies 하면 이게 꽃다발이야, 꽃다발. 그지? 그럼 꽃다발. 꽃다발로 가득 찬 주머니라는 그 다음 가사는 has two meanings.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some others. 자, 몇몇은 몇몇 authorities. 좀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Pages, 바로 꽃다발이 would ward off the plague, 그 역병을 막아준다고. 자, 요거는 모르는 단어일 수 있으니까 체크하자. ward off, 막다란 뜻이야. 알겠지? 막다, 뭐 방어하다, 피하다. 그지? 이렇게 막아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여기 어울리는 거지. some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여기는 대시 생략돼 있다. 명사절이 오겠지? 자, 그것이 refers to 언급하다야. funeral rest, 장례식의 환을 언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가사, ashes, ashes all fall down, 제제 모두 떨어진다. 이 마지막 가사는 refers to death, 언급합니다. 죽음을. 알겠지? refers to death. refer to가 뭐뭐를 언급하다야. 보통 이제 refer to A as B, 아니면 A를 B로 언급하다는데, 그냥 없을 때는 이거를 언급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all fall down은 의미했습니다. 모를 모든 사람, 어디 있는 마을의 모든 사람이 아마 죽을 것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 역병이 had entered their town, 그들 마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왜 과거 완료가 쓰이지? 자, 죽을 거다. 죽는 거보다 뭐야? 역병이 들어온 게더 먼저 일어난 사건이지. 그래서 바로 과거의 두 개의 사건 중에 먼저 일어났다. 해서 바로 과거 완료, had entered를 쓰고, 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entered는 완전 타종사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가 필요 없이 바로 enters their town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서 few people, 자, a few가 아니라 few이기 때문에 전체 부정으로 해야 된다. 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 동요를 낭송하는 사람들은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그거에 어떤 측은한 의미를. 사실 이 동요를 막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적으로 진짜 어떻게 이게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겠지. 말 그대로 ring around the rosy에 숨겨져 있는 그 유래, 가슴 아픈 어떤 유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었다.